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쏘우동이라고 있죠. 가쏘우동. 이 가쏘우동을 한번 직접 뭐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즉석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면 이 면이 있어요. 면. 면을 뜯어서 손으로 넣겠습니다. 면을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건더기 수프가 이렇게 있어요. 건더기 수프. 넣고요. 그다음에 액상 수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액상 수프. 액상 수프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뭐이 정수기에서 물론 여러분 끓여서 드셔도 되지만 정수기에서 물 이렇게 뜨거운 물 부어서요.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약간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이제 우동이 익습니다. 그 우동 익는 시간에 잠깐 또 여러분에게 오늘의 영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동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thick white noodle, 두꺼운 하얀색 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made from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휘트 플라워, 밀가루로부터 만들어진 두꺼운 하얀색 국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이게 너무 길면 요 메이드부터 플라워까지는 안 쓰고 그냥 thick white noodle라고 써도 되겠고요. 우리가 국수는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하냐? 그냥 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들. 라면 국수라는 뜻이 되고요. 우동은 thick white noodle made from wheat flour. 우리가 휘트이라는 게 밀이라는 뜻이고요. 플라워라는 게 밀가루인데 그냥 휘플라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밀가루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동을 이렇게 드실 때는 아, 우동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드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제 우동이 이렇게 좀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동은 이렇게 드실 때는 새로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동을 이렇게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조금씩 이렇게 저어주시면 이게 이제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동 면들이 면발들이 그래서 우동 면발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씩 저어주셔서 풀릴 수 있게 해주는 게또 우동을 먹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동을 이렇게 좀 저어주면 이렇게 우동이 이렇게 잘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풀려 있죠? 그래서 잘 풀려진 우동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전날에 뭐 여러분이 뭐 술을 드셨다든가 이럴 때 해장으로도 상당히 우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직접 이렇게 해서 드시기보다는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뭐 가쏘우동 이거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우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